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계시록 전체를 마무리 짓는 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신구약 전체 성경을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핵심 메시지가 이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인 이 22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인데 그 중에서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바로 그것을 정리해 놓은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동전의 양면처럼 주님 편에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또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자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의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을 보면서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이 종말론적 긴장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이 뭐냐, 또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불쑥 그 시편 78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자, 70절 7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제가 이 연말이 되면서 자꾸 이 말씀이 맴돌고 떠올려지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마무리가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떠올랐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기억하십니까? 그 이단이 출현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휴가할 거라고 그래서 회사 사표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목사한테 갖다 바치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그냥 학교 다 자퇴해서 내고 이제 뭐 지구 종말이 오는데 내가 뭐 학교를 왜 다니느냐 그렇게 다 정리하고는 흰옷 입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다가 온 세상에 그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생각만 해도 씁쓸한 게 그 다미 선교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갖고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집 팔고 전세 빼고 회사 때려치우고 학교 그만두고 흰옷 입고 산에서 기다리는 게 종말론적 긴장감이 아니고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어떻게 살아내는 겁니까? 다윗의 직업이 목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양의 우리에서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뭐 할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 전양을 지키던 중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독일에서 열린 유럽 코스타 강사로 갔는데 이제 그 강의가 좀 비는 그 중간에 고맙게 어떤 분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 하니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 생가에 데리고 갔어요. 마당에 가보니까 우리로 치면 이 조그만한 그 비석 같은 거예요. 거기에 뭐 독일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데 저는 독어를 못 읽으니까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에 이 비석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그 문구가 루트 생가에 그게 있었을까요? 그분이 설명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그 알려진 바로는 이 말을
그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루트가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루트가 태어난 연도 또 스피노자가 태어난 연도를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요, 스피노자는 1632년생이고 마틴 루트는 1483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설명으로는 이제 마틴 루트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루트가 한 말을 그 스피노자가 인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한다는 겁니다. 글쎄 뭐 그분의 설명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종교개혁가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정말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이게 루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루트뿐이겠습니까?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건 집 팔고 전세 빼고 그 목사한테 바치고 뭐 그럼 저야 좋지만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는 자세, 이게 종말론적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소원해요. 저는요 막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저 건강하게 내 사역 다 잘 끝내고 그래서 모든 내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 예배, 오부 예배, 설교 깔끔하게 끝내고 그러고 죽고 싶어요. 축도 따가고 이렇게 탁 쓰러지면은 저는 좋지만 여러분도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원을 조금 더 바꾸었습니다. 나조차고 성도들 당황하게 하는 건 이기적이니까 오부 예배 딱 끝내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딱 갈아입고 그렇게 탁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도 내가 호흡이 있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뭘 하다가 전양을 지키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나라를 구하는 인물로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점지하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몇 가지를 본문에서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 자, 첫째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그 본질이 이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책 제목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본질이 이긴다. 본질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래서 이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란 것은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8절에서도 또 강조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의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 고백이 말씀을 순종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리아의 자세가 그런 귀한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불행한 건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의 순종은 고사하고 말씀 자체가 안 들리는 시대예요.
간혹 그걸 제가 경험하는데요. 저녁에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집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이제 내 볼륨 귀에 딱 맞도록 이제 소리를 조절하고 제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차 시동을 걸면은, 아유, 누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만들었지? 그럼 뭐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했죠. 왜 어젯밤에는 제 귀에 딱 맞는 소리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는 왜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들릴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어저녁에는 밖에 잡소리 소음이 난무해서 그래요. 새벽에 고요하니까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 질문.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고요한 새벽입니까? 잡소리가 난무하는 시끄러운 저녁 시간입니까? 시끄러운 저녁 정도가 아니고요. 차 옆에서 누가 꽹가리 울리고 징 울리고 막 나팔 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 순종하는 건 고사하고 말씀 자체가 안 들려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신신당부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바쁘고 분주하신 분,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좀 알려지고요, 또 교회가 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서 그냥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뭐 한국을 살리는 모임에 이사가 돼달라, 뭐 지구를 구하는 모임에 이사장이 돼달라, 평신도를 위한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엄청나게 들어와요. 공문이 뭐 쌓일 정도로 와요. 뿐만 아니라 뭐 모임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몇날 며칠 아침 무슨 호텔에서 조찬 모임이 있는데 와달라, 어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와달라. 너무나 죄송하지만 한 군데도 안 갑니다. 저보고 뭐 이사장 돼달라, 이사 돼달라 하나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 왜 죄송한 일을 제가 합니까? 제가 여기 부른다고 가고 저기 부른다고 가고 이거 하라 그래서 이사장 맞고 저거 하라고 이사 맞고 그랬으면요, 제 형은 죽습니다. 너무 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문불출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11년 전에 서른 몇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매년마다 4, 5천명씩 등록하는 이 홍수 속에 제가 살았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저는 지금 탈진해가지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요. 왜 안 피곤합니까? 새벽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여기저기 얼굴 더미는 일 행하지 않고 욕은 좀 먹어요. 이 목사는 이기적이라고, 지 교회만 생각한다고. 여러분 지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살아야 교회도 살리고 뭐 한국도 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분주하신 분, 대인관계가 막 그냥 너무 현란하신 분, 사람에게는 박수 받을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대부분 다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 가정, 또 교회 다락방,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큐티를 펴고 큐티집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여기 액센트를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 하나님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 구절을 보니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8절을 보시면 압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전달하는 그 천사들 앞에 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은요, 맨 앞부분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보라! 그리고 느낌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리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이
영혼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려고 하니까 그냥 웃으면, 에이,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화들짝 놀라면서, 보라! 너 왜 그래? 그거 정신 나간 짓이야. 이런 뉘앙스예요. 이 비슷한 그 상황이 연출되는 데가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때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그 걷지를 못하고 그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 장애인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평생 걷지 못하던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장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막 뛰고 걷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그 무지한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제 그 장애인을 고쳐준 그걸 말합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간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인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분을 고쳐주는 그 능력을 보고 이제 이 신이 강림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나. 자, 14절 15절입니다. 아,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으로 알고 섬기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두 사도가 굉장히 극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인 줄로 알고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막 옷을 찢으면서 너희들 미쳤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격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22장에서 이거 천사의 반응이나 사도행전 14장에 이 두 사도 저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랑 왜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올까요? 그 출처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지금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그 빚쟁이를 만난 것처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급하게 제자들 보고 얘들아 빨리 짐 싸라, 그리고 배 타고 이거 지금 빨리 떠나야 돼, 그리고는 산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건 앞에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추정컨대 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군중이 다 열광한 거예요. 예수 예수 소리를 지르면서 왕으로 삼자는 막 그런 열광이 나니까요, 예수님이 막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빨리빨리 짐 싸라, 그리고는 막 바다 저 배 타고 건너가지고 산으로 가버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둘 중에 하나 대답해 보세요. 자,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1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군중들이 막 떠받들고 왕으로 막 모시자 그러고 이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와, 여기 취했다가 내가 막 십자가 내팽개치고 여기서 왕 노릇하는 타락의 길로 걷겠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놀라가지고 배 타고 현장을 도망가도 피해 가셨다, 이게 1번. 다음 2번,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이게 2번이에요 자, 정답은?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아니, 1번이라니. 예수님은 우리같이 그렇게 천박한 인생이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그냥 부추긴다고 우쭐해지고, 뭐 왕대라 그런다고 뭐 십자가 거머고 다 때리치고 내가 여기서 호강해야 되겠다, 그런 분 아니에요. 저의 이 트릭에 속아가지고 1번 하신 분 나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을 그 모독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또 퀴즈. 이번에는 이제 주관식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 옆에서 부축키고 그런다고 우쭐해지고 타락하고 십자가 때리치우고 왕노로 타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천박하신 분이 아니라면, 아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면 뭐하러 군중들이 열광한다고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그냥 배타라 그러고 막 야반 도주하듯이 산으로 도망가셔야 됩니까? 왜 그러셔야 돼요? 흔들리지도 않으실 텐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요 너무나 중요한 답을 하나 찾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 훈련 중이세요. 주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봤지? 사역하다가 누가 너희들을 자꾸 떠받들고 칭찬하고 막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거 즐기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돼. 그리고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뭐 하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했답니다. 한국교회 변질의 첫 단추는요 마가복음 6장에서의 이 말씀을 간과한 것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타락했대요. 제가 목사예요. 3단 논법. 저 타락한 목사입니다.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교회 돈을 횡령하기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여성도 성추행을 하기를 했습니까? 가정을 팽개치고 내가 누구랑 뭐 바람을 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제가 타락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바람 핀 것보다, 성추행한 것보다, 교회 또 횡령한 것보다 더 악하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행위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70년대에 갑자기 부흥하면서 담임 목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떠받들면서 그것을 방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의 회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영광 그 자리에 올라가 있던 모든 목사들, 중직자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돼요. 종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우리가 그냥 막 옷을 찢으며 격한 반응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요. 아, 어느 성도님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종이에요,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막 옷을 찢으면서 집사님 미쳤습니까? 아, 저 그렇게는 반응 못해요. 그러나 이건 인식해야 돼요. 아, 이 지금 나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굉장히 이거 지금 위험한 상황에 내가 빠져 있구나. 이건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기 중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수고하셨는데요. 종종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 칭찬하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부축키지 않으면 맥이 빠져가지고 일하기 어려운 분 혹시 계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주고 격려하고 칭찬 안 해주면은 막 시험에 들고 막 교회가 야속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분 계세요?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는 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6장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본의 모습, 누가 날 칭찬하고 누가 나 격려하고 잘한다 이 찬수 목사 대단한 사람이야, 목사는 이 목사는 설교 잘해, 목회 참 잘해, 그런 이야기가 즐기고 앉아있을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 현장을 떠나가지고 배 타고 산에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상황임을 인식할 때 타락은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어른들이 눈물로 부르시던 찬양을 가끔씩 떠올립니다. 종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그 윗대 어른들의 이 아름다운 정신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주셨고 그 다음 대인 우리가 그 풍성함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자리에 빠진 게 현실이라면, 제가 또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악한 시도를 행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가요,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신앙촌 얘기를 들어보셨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득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주 박태선 씨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분인지 몰라요. 10의 2조를 드렸다 그래요. 텀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가지고 장로가 된 분이에요. 그렇게 출발이 좋았지만 불행하게도 이분이 마가복음 6장에서의 주님의 그 교훈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 어릴 때 기억이 그래요. 그 박태선 씨가 물에 손 씻으면은요, 그 손 씻은 물을 팔았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손 씻은 물 받아 마시려고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 과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원하시면 손 씻어 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 박태선 씨가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그 이단에서는 박태선 씨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고 모두가 다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걸 상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론적 긴장감인 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지금 박태선 씨를 하나님으로 삼는 시도는 없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지각이요,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지금 비장한 결심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문을 닫을 생각이에요. 욕먹을 각오하고 문을 닫을 생각이에요. 어쩌다 지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지각이 지금 거의 자기의 삶의 한 부분처럼 돼 있다면 이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다음 주일부터 대호각성하고 지각 없는 교회 만드는 일에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실 상을 기대하는 삶,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삶.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주님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2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신 걸 그걸 오해해가지고요, 아무런 행위의 노력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단입니다. 하나님 구원 공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심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아버지 목사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한 분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하셨다가 14일 만에 돌아가셔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참 그렇게 슬프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게 자식으로서 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언젠가 오래전에 예술의 전당인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제가 그 공연을 보다가 얼마나 많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출연진들이 그 수고한 무게만큼 박수를 받더라고요. 여주인공, 남자주인공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데 저는 그때 환상을 봤어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객석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애써서 너희 가정이 그만큼 잘 유지될 수 있었다, 저 확신합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우리 하늘아버지의 상주심이 풍성하게 넘쳤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후로 종종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개척은 오늘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고 여러분 그거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장차 상 주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요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건수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저렇게 사람 굿이라고 산다, 주님의 상 주심.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눈이 오니까 원근 각처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눈치우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누가 알아줍니까? 뭐 시간당 얼마씩 뭐 아르바이트비를 줍니까? 인간적으로 아무 알아주는 거 없는, 단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묵묵히 주의 일을 행하는 수많은 오늘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일환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미자리 교회로 가서 또 예배드리며 거기다가 헌금도 드리고 하라고 그랬더니요, 많은 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눈물로 순종하셨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간증으로 쓴 편지 한 통을 제가 받았는데요, 면 모이지 않는 미자리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이 신실한 목사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얼마 모이지 않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비장하게 결단을 했답니다.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떠나는 건 너무 섭섭하지만 그 약한 교회로 자기가 옮기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분 왜 그래야만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상 주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이 상 주심에 대한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없으면요, 가서 제가 뜯어 말리고 싶어요. 다리 붙들고 못 가게 하고 싶어요. 왜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가지 마라, 여기서 있거라.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메일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 이웃 교회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하는 이 몸부림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상 주심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리처드 필립스라는 분이 쓴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짝 좀 설명이 쉬우라고 각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유망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첫 연주를 한 겁니다. 아주 실력 있는 연주자니까요. 이렇게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다 끝내고 나니까 그 객석의 관중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무대 뒤에 있는 그 연주자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나가서 앵콜 연주하라고. 모든 관객이 기립해서 지금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것을 원한다고. 아, 근데 당황스러운 일을 이 연주자가 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앵콜 공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걸 원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죠? 기립박수 치는 관중이 보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연주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왼쪽 발코니에 노인 한 분이 보이십니까? 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앙코를 외치기 전에는 저는 응할 수 없습니다. 옆에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 한 분 말고 다 일어났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이 연주자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저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시는 저분은 내 스승입니다. 저는 저분이 내 연주를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이 연주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앙콜 연주에 저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에피소드지만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잘했다, 수고했다, 그 주님이 박수 쳐주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전국 각지의 또 해외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주 앞에 신실하지만 제 육신의 아버지처럼 고생고생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계시는 모든 종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는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수 목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 상급이 그 수고하는 모든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대로 부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1년 동안 수고의 눈물을 흘리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이 확신 주시고 여러분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영방송 우리 아침마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이 찬양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 눈물 나는 가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인생의 끝날 왼쪽 발코니 옆에 박수 쳐주시며 내 인생을 맞아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든 내게 맡겨진 이 가정을 지키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참아내는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한 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 예배 시작 때마다 부르는 이 찬양이지만 오늘 여러분 다 눈을 감고 내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객석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칭찬해 주시며 상 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격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안을 열고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힘든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얼마나 힘든지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는 과정에서 찢겨진 마음들이 주님 앞에 다 치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하느라고 애썼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충하고 하나님의 흥망을 가로채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악한 저를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귀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아름다운 교훈이 주님 내 인생에 교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박수 받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며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내 목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결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한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은혜의 은혜를 드림 해주십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성령께서 우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오니 모든 그 마음에 주님만의 경배하는 은혜로 마음하셔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만 경배받으시고 주님만 영광받으시고 주님만 우리의 삶을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이 땅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1분 정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너무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분도 계시지만 지쳐있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가정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이 너무 버겁습니다. 육신은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다시 힘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과정에서 아프고 상하고
또 지쳐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편하고 넓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 길을 탐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여정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좁은 길 끝에 서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힘 주신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아버지 가정을 더 지켜내 보겠습니다. 자녀들 돌봐 보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연약한 이웃교회로 파송돼 나가는 이 일에 순종함에 동참하겠습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구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바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주님 오신 초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1절 2절 찬양하고 우리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